자, the key section 잘 했고요. Highlighted. 요거는 되죠? Highlighted 됐다. 요것도 이제 요 오늘에서 문장을 경험해 봐서 그렇지. 요게 만약에 경험 안 했는데 시험장에서 처음 봤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분명히 막히게 됩니다. 시간 제한 있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넘어가죠. 그냥 요런 그러니까 지금 후속군의 요런 레벨에서 요 문장에 대한 레벨에서 만약에 시험에서 만났다. 이 문장은 처음 만났다. 그러면 해석 못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문장은.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이 그런 문장들이 쌓이면은 그 문제 못 푸는 거죠, 이제. 예. 요런 부분은 그래서 이 문장은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the key section 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 우리 highlight 명사는 아는데 동사, 분사 되는 건 또 몰라. 요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 오케이. 네. Okay. B. That book is in the reference section of the library. That book is in the reference section of the library. 예. 요건요, 키포인트가 뭐 별거 없고요. The reference section입니다. 그러니까 section이 중요한 게 아니라 reference가 중요합니다, 지금. 참고 서적 안에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reference section이란 말을 모르면은 해석 또 막힙니다. 오케이. Okay. 자, insect. 자, 뭐야, into, 안에, 잘라진. 곤충이 마디를 잘라진 걸로 봤어요. 그래서 sect가 들어갔습니다. 야, 어렵진 않고요. I want something for insect bites. 해석! 요것도 다 아는 단어지만은 조합이 어렵죠, 요것도. 이거, 아, 왜 숨쉬네요. 예. 나는 원한다. 벌레 물릴 때 바르는 거. 예. 오,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냐? 그냥 느낌이 그렇잖아요. 와, 오케이. 오늘부로 이렇게 알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알고 가는 사람이 결국 해석의 왕이 되는 거죠. 독해. 네. 예, 물론 문장도 알아야 되겠지만 표현도 다 알아야 된다. Insect bites. 이거 보세요. 이거 학생들 제가 아마 어릴 때 이렇게 저럼 이렇게 막혔을 것 같아요. 제가 후속군 나이였다면은 포가 나왔는데 insect bites. 벌레가 물었다. 이 뭐지 왜 절이 나오지? 오 황당. 이런 거는요. 진짜 보니까 문법에서 막히는 건 전혀 아닌데. 생소, 표현이 생소해가지고. 그렇죠. 경험치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가지고, 문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예. 네. 여자 경험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바이트가 사람들이 동사라고만 생각하는 함정입니다. 명사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네. 물림이죠, 물림. 문. 예. 그래서 물림. 예. 근데 이거 모양을 보세요. 그 단수 주어 플러스 단수 동사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해석이 조금만 막히면은. 자, 뭐가 필요하다? 사고의 전환? 단어 모양 신경 쓰지 말고, 아, 이거 명사가 아닐까? 동사가 아닐까? 형용사가 아닐까? 단어 모양에 절대 현혹되지 마라. 요게 요령입니다, 요령. 모르는 걸 만났을 때, 오케이? 네. 예. 모르고 나왔다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물론 공부 최대한 하고 가는 게 1순위지만, 시험장에서는 내가 모르더라도 최대한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오케이, 네. next one. segment. 부분 고액 분야. 과일 한 조각. The sales figures by segment. The sales figures by segments. the sales figures by segments. 자, 요거는요. 아,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그거 판매되는 그거 판매하는 장소는 여러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아닙니다. Figures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나누다가 없습니다. 지금 segment는 명사로 쓰였죠. Sell figures by segment. 예. 아까는 insect bites만 중요했지만 for insect bites까지 중요했지만 for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문장 전체 다 중요합니다. 이거 부분별로 나누어진 sell figure.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그게 차라리 맞습니다. Sell figures 보죠. 판매 숫자입니다. 직역은 판매 숫자입니다. 판매 숫자. 판매된 숫자가 아니고 넘버가 뜻이 아니고 여기서 figures는요. 판매한 숫자들을 모아놓은 것이란 뜻입니다. 체크할까요, 먼저? 예. 판매한 그 어떤 숫자를 모아놓은 것. 따라서 한국어로 하면 실적입니다, 실적. 오케이. 네. 요거는 역시 겁나게 어렵다. Figures가 알다 이해하도 되겠지만은, 자, 숫자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회계장부상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실적, 정산, 계산이 된다. 힌트는 세일즈가 사물주어라는 것에 힌트를 얻으면은 요거를 figures가 사물주어는 보통 figures를 안 받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절이 아닌 요거는 굽니다. 문장이 아니죠 이거 지금. figures가 그래서
이게 동사가 아닌 명사인 줄 알아야 됩니다. Daily test. Okay. Daily. 능력 vocabulary 45th. Page 298. 23. I didn't mean to interrupt your phone call. I didn't mean to interrupt your phone call. 자, 요건 옳지 않죠? 근데 요거는 해석 다 되는데 일단은 나는 하려고 의도했던 게 아니야. 미니 의미뿐만 아니라 의도가 있다.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라는 뜻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걸 의미로 알고 있다고 해석된다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 I didn't mean to interrupt. 요게 다소 어렵다. 알고 계신 놈 아세요? 24. John's not conscious of his own weakness. John's not conscious of his own weakness. 자, 요거는 aware하고 똑같다. 자, aware를 알고 계시면은 요 문장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conscious 나왔을 때 내가 해석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문장 다 하고 가셔야죠. aware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25. 아, 위에 거는 23는 hinder입니다. hinder, 막다. aware고요. 25. I ascribe my good looks to my mother. 이 문장은 전체 다 가져야 됩니다. 나의 잘생김을 어머니 탓이다. 이 문장 우리 닮았다밖에 못 만들지? 나의 잘생김을 어머니한테 이 영광을 돌리겠다. 이 문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장 만들기 어려운 것들은 보통 해석할 때 한참 생각하게 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 다 갖고 가 주십시오. It's really to do. 26. Ascend the ladder to get to the top. Ascend the ladder to get to the top. 자, 요 문장. 요 문장도 다 가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 가달라는 문장이 무려 지금 40% 가까이 되는데, 예, 요 문장 왜 그러냐면은, ascend의 쓰임새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go up밖에 몰라요. go up. 그렇다고 up은 동사 아니죠. go up 하지 말고 한 단어로 말해봐. 그럼 사람들 못해요. rise, raise 아닙니다. 올리다고, rise는 오르다죠. 뭐뭐를 올라가. 뭐뭐를 올라가는 rise, raise로 해결이 안 됩니다. rise, raise 안 된다는 거 일단 체크해 주세요. rise, raise 이거 해당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뭐뭐를 네가 올라가죠, 이건, ascend는. 뭐뭐를 등판해. 등입니다, 등. 오를등입니다, 정확히. 1호로 노보르, 중고로 등산하다 할 때. 그래서 등산이죠, 산을 오르다. 그래서 ascend the ladder to get to the top. 이 문장은 다 갖고 가십시오. get to the top도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상 정보. 자, 반이요. descend. 27. He made great sacrifice in order to gain victory. He made great sacrifice in order to gain victory. 여기는요. great sacrifice가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네. major great sacrifice. 자, 여기서 함정은 sacrifice는 희생, 재물, 뭐 한계한 게 재물에 대해서는 오를 붙일 수 있겠는데 희생을 했다 할 때는 주상으로 갑니다. 희생을 했다. 오케이. 네. 예, 수고한 수 없습니다. 오늘 잠이 일찍 올 것 같네. 네. 그래? 네. 아이고 46 갈라 그래. 저기 거기 그거부터 299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네. 자, 오늘 반회분으로 카운팅했어요. 오늘 반회입니다. 저번에까지 해가지고 이랍니다. Alright. They failed in their business and went bankrupt. They failed in their business and went bankrupt. 이거 문제 안 되고요. 29. If this don't work, I may have to prescribe you something stronger. If this don't work, I may have to prescribe you something stronger. 자, 이거 봅시다. 이거 겁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일 중요한 문장인데요. 자, 해석해 봅시다. 만약에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난 아마도 얘한테 더 튼튼한 걸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작동 말고 조금 더 의욕해 볼까요? 작동일까요? 이거 작동. 만약 이거 작동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의욕을 해봅시다. 지금 알고 지금 상황을 지금 눈치 까고 있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직역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워크 말이요? 그렇죠, 그렇죠. If this don't work. 여기서는 의역을 했을 때 이건 사실 작동은 아닙니다. 의역
반성하면서는. 만약에 얘네들이 이쯤 아니다 싶은데 뭔가. 아, 얘네들이 일을 안 하면 난 니한테 규정할 거다.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해석을 해도 그 숨겨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도끼짐은 못 풀죠.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까면은 그 질문은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했거나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글자적인 해석만 한 경우에는 질문의 상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감을 못 잡죠. 무슨 질문인지. 잠시만요. 네, 조금 고민해 보세요. 뒤에 거랑 다 연관지어서 고민을 해보세요. 만약에 약발이 안 된다면 네, 그건 됩니다. 더 강한 약으로 처방해줄게요. 그렇죠. 지금 약 프리스크라이브 하는데 일을 하는 게 나올 리가 없죠. 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워크는 네. 우리말로 듣다 안 듣다입니다. 네. 효과 있다 없다도 워크로 말한다는 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충격이죠. 네.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If this don't work.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고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수방학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다 이거 빼고 다 내버려도 상관없어. 이거 만약에 의학 처방에서 이거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학생이 계속 못합니다. 그래도 이게요. 이 문장만 달랑 있으면 모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앞뒤 문맥으로 의학 처방 같은 거 나오면 알법하지 않을까요? 그 이거 뭐 그 뭐냐 그 뭐 쪼개가지고 나올 수가 있지 이제 그가 힌트가 되는 문화 만화 문장들 빈칸 만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뭐 다음 상황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특히 만약에 대화 문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뭐 한두 문장 몇 개 없잖아. 그럼 미치지 이제. 그리고 시험 문장들 장문 중에서도요 힌트 안 주려고 있잖아요 일부만 쪼개가지고 내는 거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 메디슨 이런 거 다 빼고 있잖아요. 이런 만약 이런 문장이 나왔다. 예, 예전에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다른 거 전체 다 알고 보면 뭔지 눈치 까는 그런 문장들이 그런 지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긴 영어 지문이 사실 그 길고 긴 어떤 글의 한 편에서 쪼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대부분. 그럼 힌트가 되는 단어를 다 뺀 안 나온 것만 골라서 딱 냅니다. 그러면 이제 감 못 잡으면은 열 번 읽어봐도 답이 안 나와. 어떤 상황인지 몰라. 이게 일을 하는 건지 병원인지 예. 뭐 거기 뭐야 저기 뭐 그 뭐 귀가 안 들린다 뭐 눈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인지 그냥 알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I may have to prescribe you something stronger. 요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요. 보시죠. 자, 놀라운 거는 may have to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have to가 우리가 한국 영어 교육에서는 조동사로 가르칩니다. have to를요. must. have to는 must야 이래 가지고. 그런 다릅니다. may must는 안 돼도 may have to는 가능합니다. 이거 체크하세요. 나 해야 할지도 몰라. 네. May must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May have to는 됩니다. Have to는 조동사 아닙니다. 사실은 본동사에 가깝습니다. 본동사. 물론 to 다음에 또 동사 나오고 있지만 I may have to. 요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prescribe you. 예. prescribe는 사용시 가능하다는 또 충격적인 사실. 앞에 문장이 없었어요, 예문에. 그래가지고 요거를 29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prescribe you something, 너를, 어떤 거를 조제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목적어 두 개 목적어고요. something stronger의 어순도 필요하겠습니다. 무려 중요한 게 여기에는 지금 보물이 6개나 들어있어요. 예, 이거 한 문장만 알고 하셔도 오늘 뭐 수업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습니다. 30. The earthquake caused damage on a massive scale. The earthquake caused damage on a massive scale. The earthquake caused damage. 자, caused damage. 요거 the earthquake caused damage까지 한 개. 데미지를 만들어냈다. caused damage라는 겁니다. 데미지 수관서 없습니다. 다음에 거대한 스케일. on a massive scale. 요게 두 개 구로 잘라서 익혀 주십시오. 요걸로 끝. 저 일찍 자세요. 오늘 잠 오는데. 네. 게임하다 자지 말고 블로그도 하지 말고. 네. 예. 지금 또 잠 다 깼냐? 몰라요. 아 이거 수업 이거 끝까지 다르다. 잠 깨버린 거 아니야? 아니 뭐 이거 아직까지 정신력이 딸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지? 어려운 게 너무 많지? 네? 어려운 게 너무 많지? 뭐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배우는 게 너무 많지, 내용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자, 아무튼, 자, 그 뭡니까, 선생님도 시험 범위는 많고, 시간 촉박한 상황도 많이 당해봤지만은,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한 게 득점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뭐, 빨리 책을, 이거 후박 겉핥기로 나가가지고, 뭐, 머리 들어올 것 같으면은, 나 걱정도 안 해. 이리 중요한 거 다 빼고, 문제 풀어주면은 뭐 할 건데, 안 그냐? 네. 가지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수업은, 월요일. 다음 주 좀 많이 합시다. 네. 예, 다음 주 한 4일이나 5일 수업 합시다. 오케이? 네. 예. 자, any question? No. 오케이. Have a good one. Bye. Bye. 보수적인.